엄마, 네가 여긴 어떻게 오늘 할머니랑 서울 간다고? 이내 언니가 왜 보배야? 왜 우리 엄마한테 엄마라고 그래? 이내 언니, 승남이 진짜 언니 해주기로 했거든. 그러니까 엄마라고 불러야지. 어머니. 정말? 와, 신난다! 아빠, 그러면은 이내 언니랑 나랑 같이 사는 거야? 아이, 그럼. 여보. 어머니. 자식은 할 수만 있다면은 친엄마 손에서 자라면 좋지. 내가 아무리 잘해줬어도 애비 한쪽 가슴 늘 시려했다는 거내 알아. 하지만 어머니, 제가 어떻게 무슨 염치로. 아버지도 애비도 다 그러자고 한 일이야. 예전 일은 난 모른다. 지금 보는 애미만 알아. 허물없는 사람이 어딨어. 다 실수하고 죄짓고 그러면서 사는 게 인생이지. 그걸 다 감싸안고 다시 일어날수록 도와주는 게 그게 가족 아니냐? 난 그렇게 생각한다. 아버님. 고맙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아버지 어머니. 좋구나. 식구 갖는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이야. 안 그래요, 뭐? 그러게요. 이제야 나도 두 다리 뻗고 자게 생겼다. 어머니, 저 정말. 더 자, 더 자도 돼. 엄마, 정말 엄마랑 같이 사는 거예요? 그래도 돼요? 그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랑 평생 행복하게 사는 거야. 평생. 헤어지지 않고. 엄마. 미안해. 아빠가 미안해. 우리 이내 행복하게 해준다는 약속 못 지켰어. 아니에요, 아빠. 아빠, 나 많이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. 나도 아빠 많이 사랑해요. 보고 싶을 거야. 아주 많이. 사장님께 들었어요. 미국 안 가기로 했다면서요. 집사람 곁에 있어야 될 것 같아.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 개업할 거야. 이내 잘 부탁해. 그이가 전해달래요. 이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. 윤주 씨한테 잘해주세요.
이내 걱정은 하지 말고. 그래. 잠깐 이내야. 이거. 아빠. 윤주 엄마가 이내 전해주려고 주셨어. 병원에 있어서 만나고 싶다고. 엄마가요? 몇 군데 떨어진 데가 있어서 엄마가 비웠어. 병원에서. 윤주 씨한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. 뭘? 윤주 엄마 몸 나으면 이내 꼭 만나러 온다고 그랬어. 네. 저 우리 진짜로 인사하자. 아빠. 실장님, 손님들 오실 시간 다 됐습니다. 어머,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? 야, 나보다 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샘날라고 그러는데. 그거 이제 알았어? 뭐, 진심이지. 후회 안 하지? 얼른 나가긴 하자고요. 봉순아! 봉순아! 뭔 놈의 배가 코르코롱 부풀어 오른다냐? 혹시 쌍둥이든 거 아닌가 물었겠구만은. 쌍둥이요? 어머, 그럼 어떻게? 아니, 둘을 한꺼번에 어떻게 키워요? 아님 많은 것이고. 암만 해도 종승이 네 애 낳을 때 고생 조금 할 것 같다. 작은 어머니! 봉순아! 봉순아, 언니 뭔 나오냐? 진짜. 너는 어떻게 된 것이 책만 펴면 눈을 감아버린다냐? 아, 엄마 닮아서 머리 나쁜 걸 어떡하냐 그럼. 뭣이요? 아, 이렇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대학을 간다는 것이요? 아, 나처럼 살기 싫으면 여자도 배워야 한다니까. 왜 이렇게 또 잔소리? 내가 여기 왜 산다 그랬나 몰라서. 뭣이요? 이 지지배리 그냥. 어디 문 열어놔. 엄마, 어? 알았어요, 알았어. 일어나면 될 거 아니야, 일어나면. 아니, 어떻게 시간을 다 냈어? 연속 공부도 힘이 들다고 하던데. 오늘 같은 날 이 막내 아들이 빠지면 되겠습니까? 예, 와야지. 아, 그래야 우리 막둥이지. 아버지, 저한테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? 아니, 그것들이 올 때가 됐는데. 아이고, 아이고, 내 새끼들. 만나서 같이 오는 거야? 네, 할머니. 아이고, 그래, 그래. 어이들 서둘러라, 늦겠다.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. 아니, 언니, 내가 먼저 갈 거야. 너 그러면 언니가 옷 갈아입는 거 안 도와준다. 언니, 치사하다, 뭐. 어서 들어가, 어서 가, 어서 가. 죄송해요, 오늘 자. 사장님, 따 감독님. 잘 있었어요, 윤마담. 안 늦었죠? 시간 맞춰 온다고 왔는데. 아, 그럼요. 사장님은 지난번 배웠을 때보다 더 예뻐.